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 세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본 것은, 우리가 첫 번째로 본 것은 무엇이냐면 삶의 문제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 정말로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것은 삶의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면서요, 우리가 대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대적은 아, 육신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혈과육이 아닙니다. 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고, 그리고 정말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정말로 마귀 권세가 아,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일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 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아, 나누고자 합니다. 이 힘을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프레셔를 이기게 하시는 그런 것을, 그러한 힘을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 우리가 첫 번째로 보았을 때 삶의 문제도 사실 프레셔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 삶 가운데에서 대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도 프레셔입니다. 예, 그것이 프레셔이 눌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그것을 갖다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다면요, 나는 눌려버리고 맙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병을 갖다가 아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프레셔를 갖다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스트레스와 정말로 절망과 정말로 어느 어려움 때문에 정말로 그 프레셔로 인하여서 정말로 그것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이 300파운드를 들 수 있으면 300파운드를 갖다가 너꾼이 들 수 있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프레셔를 받지 않습니다. 그 프레셔를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게라는 것은 프레셔이기 때문에. 근데 내가 100파운드만 들 수 있는데 300파운드의 프레셔가 온다면 그 사람은 거기에 눌려버리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정말로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로 그 스트레스 가운데서 그 스트레스를 갖다가 견디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도 프레셔이고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프레셔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것도 프레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굉장히 프레셔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어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나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그 교회 보면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선생님이 계시죠. 선생님이 EM에 나오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가끔 물어봐요. 요즘 학교가 어떻고 이제 그러냐고 하면 굉장히 프레셔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그 우리 예선이가 다니는 학교에 보면 교장 선생님들이 두 번이나 바뀌었어요. 근데 그 교장 선생님들을 보면 성격이 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성격이 이렇게 강한 사람들이 교장 사람들을 갖다가 뽑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대요. 왜 그러냐면은 아, 도시에서, 그러니까 학교 그 도시에서 정말로 교장 선생님들한테 프레셔를 굉장히 많이 준대요. 그러면은 교장 선생님이 선생들한테 프레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선생들은 이제 학생들한테 프레셔를 줘가지고 학교에 있는 성적들을 갖다가 이렇게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정말로 서포트도 많이 오지 않고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야, 모든 시대 가운데에서 또 오늘날은 정말로 옛날 그러니까 진짜 미국이 정말로 프레셔가 정말로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사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일을 할 때에도 정말로 프레셔가 많아요. 왜냐하면 경쟁도 굉장히 많아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의 힘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리고 일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을 능히 승리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일이라는 것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 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평생 일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요. 그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일을 갖다가 맡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날마다 보며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첫 번째로는 그 일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 나누고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정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내 평생에 정말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믿어요. 근데 그 일을 발견할 때에 많은 때에 저는 제가 제일 레코멘드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일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내 평생에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정말로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가장 좋다고 믿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저는 반드시 주실 거라고 믿고요. 또 보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일을 주세요. 그리고 정말로 어떤 일을 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것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결정하는 것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일을 해보다가 자기한테 이렇게 맞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찾는 거죠. 제가 아는 친구들 가운데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학교를 다녀요. 학교를 다니고 이제 대학원을 갖다 들어갔는데 대학원은 어디로 들어갔냐면 MBA를 갖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학교를 들어갔는데 비즈니스를 학교를 들어가다가 비즈니스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비즈니스 해야 될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러스쿨을 또 들어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러스쿨을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변호사 공부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변호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변호사로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이제 적성에 맞는가 봐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그 일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어떤 부분에서는 이렇게 해보면은 정말로 이게 나한테 맞는 일인지 안 맞는 일인지를 정말로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믿어요. 제가 대학교를 갔다가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CE에 같이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CE가 뭐냐면 크리스천 에듀케이션에.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대학교에 있을 때나 이렇게 전도사 일을 한다고요. 이렇게 중고등부 전도사든지. 근데 어떤 제 친구가 있었어요. 같이 거기에. 근데 이제 그 친구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다가 한 6개월 하고 그만두더라고요. 예. 그러더니 자기 아버지가 바이크샵을 하고 있는데 그 바이크샵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만뒀냐고. 그리고 왜 바이크샵에 가서 그렇게 일을 하냐고. 그 공부한 건 어떻게 하고. 제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유스 파스를 하면서 너무너무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적성이 안 맞다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맨날 라이드 주고 픽업 해주고 그 중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맨날 설교해주고 나한테 데리고 나가서 뭐 근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든 거야 자기한테. 예.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돼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아버지 회사에서 그냥 아버지 그냥 바이크샵에서 내가 그냥 일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적성의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 일들을 갖다가 찾는 것은 저는 어느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믿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또 많이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은 성격 테스트를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전공을 갖다가 하는 것이 좋냐라는 것을 합니다. 요즘요. 중학교 때도 하고 고등학교 때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서 또 자기가 자기의 전공을 찾고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줍니다. 저는 중학교 때 테스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냐면 소셜 워커. 병원에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돕는 거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드라이버. 그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참 이상하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일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근데 그건 뭐였냐면 설계가였습니다. 그 드래프팅을 하는데 그 중학교 때 그 드래프팅을 하면서 정말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예, 드래프팅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예, 그래서 T-bar하고 이렇게 그 삼각형 되는 그 자하고 그거 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게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은 아마 설계가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은 물론 목회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야 돼요. 저는 항상 모든 사람에게 그래요. 하나님의 컬링이 없이는 절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목회의 길은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컬링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컬링을 따라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일을 갖다가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돈을 위해서 하는 거냐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가. 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은 무조건 돈을 위해서 해야 된다. 어려워도 돈을 위해서 해야 된다. 돈이 많이 벌리면 해야 된다. 예. 그런 주의가 좀 많고요. 젊은 사람들을 좀 보면은 좋아해야 된다, 자기가. 예. 자기가 인조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그런 디베이시 좀 많더라고요, 보니까는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팀 티보라고 아시죠, 여러분? 한때 정말로 풋볼 선수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정말로 이렇게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렇게 실력은 별로 없는데,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 팀이. 예. 그래가지고 한때에 정말로 막 센세이션을 갖다가 일으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그가 풋볼을 안 해요.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가 풋볼 선수로서, 코너백으로서 항상 이렇게 공을 던지는 일들. 그거를 하는데, 공을 잘 못 던져요. 이 달리기는 잘 합니다. 공을 갖고 뛰는 건 너무너무 잘 하는데, 이 공을 잘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에서, 결국에는 쫓겨난 거예요, 사실은요. 그 공을 잘 못 던지기 때문에 코너백은 공을 잘 던져야 되는데 여러분, 공 갖고 뛰는 건 잘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가 풋보에서 계속 있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풀백이나 아니면 타이랜드나 다른 포지션에서 공 갖고 뛰는 걸 잘하니까 어쨌든 간 코어백이 아니더라도 왜 프로에 남아있지 않고 왜 프로 풋보에 남아있지 않고 왜 지금 마이너 리그에 가가지고 야구를 하느냐 도대체.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팀 티보는 자기가 고등학교 때 야구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구를 이렇게 마이너 리그 야구를 뛴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 리그에서 야구를 뛰어요. 근데 지금 29세예요 나이가. 예. 그래서 사실 프로로 갈 수 있는 그 길은 너무나 희박해요. 사실은요. 팀 티보가.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미디어계에서도 계속 그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팀 티보는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가야 된다.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간에 정말로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얘기하든 간에 내가 마음에서 맞는 일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맥센스 하는 거예요. 사실 중간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 프레셔를 준다 할지라도 프로에서 정말로 풋보에서 뛸 수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서 정말 원하는 일을 사실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명문대를 나와가지고 IT 산업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요. 이 청년들이요. 뭐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도 나온 사람이 있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시골에서 정말로 부모님이 막 돈 대줘가지고 정말로 명문대 나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로 IT 그런 데 정말로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정말로 봉급도 많이 받고 그렇게 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15%에서 20%가 그만둔다는 거예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이 공부를 그렇게 하고 나서요. 정말로 들어가요. 그런 게. 들어가가지고 어쩔 때는 막 일을 하는데 부장들이 어쩔 때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뭐 해놓고 이제 부장한테 딱 오잖아요. 그럼 부장이 이거 다시 써와. 그러면서 다 집어던진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왜 한국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파티 같은 걸 주니까 회의, 그러니까 그 뭐야. 그 파티 같은 걸 갖다가 준비한다 그러면은 자리를 갖다가 다 알아가지고 리서브하고 그다음에 부장 자리는 어디고 과장 자리는 어디고 그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근데 그런 일들을 갖다가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야. 그리고 어쩔 때는 회의를 느끼는 거야. 아침 진짜 7시에 나가가지고 밤 11시에 끝나가지고 들어오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학생 이 청년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내가 인생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진짜로 내가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정말로 내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15% 20%는 그만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난리가 나죠. 그죠? 예. 왜 그렇게 좋은 직장 돈 많이 주는 직장을 버리고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그리고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예. 왜 그러고 다른 일을 하느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로 그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일을 한다 그래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부분에서는요. 네. 근데 부모님이 하는 말도 이해가 가요. 왜 그러냐면 부모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을 하게 되면은 그래도 힘들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도 힘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제가 돈 많이 주는 직장에서 그냥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젊은 아이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인조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세대 차이에서 조금 그러한 일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래도 우리가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또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믿어요. 네. 그래야지 자기가 어렵고 힘들 때에도 인조해하면서 이겨 나갈 수 있다고 믿어요. 그냥. 근데 자기가 정말로 이렇게 맞지 않는 일을 갖다 한다는 그런 건 너무나 힘들다고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 이 일을 갖다가 잘 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도하심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갖다가 주시기를 원하시는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면 그것도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확신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은 그렇지 않으면은요. 우리가 우왕좌왕하게 되고 힘들 때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잘 선택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갖다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첫 번째로는요 그 재능을 갖다가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잘하는데 보면 얘는 좀 이렇게 뭐랄까 미술 감각이 있다. 또 얘는 좀 뭐랄까 음악 감각이 있다.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얘는 정말로 이렇게
운동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 이게 그런 것을 갖다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강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를 주셨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강점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강점을 가지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게 뭔가, 내가 정말로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 그것으로 여러분들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약점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확대화시켜서 가려고 하잖아요. 삶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네. 그리고 그것을 매일매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발견하고요, 그것을 갖다가 포커스하고 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조금 시간을 갖다가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어떤 것을 갖다가 보여주시는가, 그것을 갖다가 보면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도 마찬가지죠. 사실 우리가 교회가 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미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역시 프로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한두 가지가 있는 것을 잘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많은 것을 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많은 경우에 보면 다 잘하기를 원해. 그렇죠? 그리고 또 어쩔 때는 다 잘하기를 기대해.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프로예요. 그리고 너무너무나 잘해요. 그 제가 옛날에 그 존 맥스웰 목사님 그 리더십에 대해서 그분이 그 20권이나 넘는 책을 쓰셨어요. 그 리더십에 대해서 정말로 책을 갖다가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한번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더라고요. 자기가 20권을 그 자기 평생 연구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더십 세미나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을 갖다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자기가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리더십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너무 놀랐어요. 자기 평생에 연구를 했는데 리더십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아무리 보아도 정말로 자기가 아직도 리더십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부분에서 보면은 진짜 이렇게 자기가 어떤 것에 전문성을 가지고 전공을 해도 거기서 모르는 부분도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또 그 뭐야, 또 한 분 제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 가끔 그 유튜브에서 나와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하루에 15시간씩 성경에서 예언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이분이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냥 성경이 줄줄줄 나와요. 그냥 예언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예언적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막 줄줄줄 나오고 뭐 요한계시록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강의를 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매혹될 정도로 정말로 이렇게 강의를 잘했어요. 그런 것을 갖다가 보면서 야 진짜 저것도 탤런트다 정말로. 왜냐하면 본인의 재능이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정말로 분석하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재능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자꾸 개발하세요. 그랬을 때에 정말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도 정말로 그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될 줄입니다. 여러분 풋볼팀이나 사실 그리고 농구팀을 갖다가 봐도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포지션이 달라요. 예. 예, 센터리 되려면 좀 키가 커야 돼요. 예. 그리고 가드가 되려면 좀 키가 작아야 돼요. 예, 그러나 빨라야 돼요. 예, 이렇게 몸눌림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코치가 이렇게 농구팀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경기를 할 때에는 코치들이 그 매치업을 항상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어느 매치업이 어떤 것을 공략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키가 크잖아요. 근데 작은 사람이 이 사람을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골을 갖다가 굉장히 쉽게 넣어요. 그냥. 그러니까 그런 데를 갖다가 공략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다 포지션이 다르다는 거예요. 팀을 모든 팀을 봐도 포지션이 다르고요. 풋볼도 봐도 그렇죠. 공을 던지는 사람이 있고 공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 코어백을 갖다가 프로텍트하는 사람이 있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있고 그 모든 포지션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재능.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재능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그것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리밋돼 있어요. 그거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일을 갖다가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고요. 또 그 재능이 발전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꾸 힘을 주실 거예요.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식을 더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파일럿들이 정말로 그 뭐야 이렇게 비행기를 갖다가 타면서 이륙하고 착륙하는 거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안에 지식이 다 있어야 돼요. 아니면 파일럿 같은 경우는 정말로 생명이 위험해요. 그렇죠? 예. 그거 잘못하면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 그 비행기에 타고 싶겠어요, 여러분? 예. 이륙하고 착륙할 때마다 항상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 그리고 어떻게 이륙하냐, 어떻게 착륙하나 매뉴얼을 맨날 보고 있어.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지면에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일들을 또한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지식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비즈니스에 대한 지식을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그 비즈니스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비즈니스의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지식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해요. 우리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시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연구를 해요. 아니면 책을 봐요. 아니면 그런 모든 것을 해요. 그 모든 것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 knowledge를 갖다가 알 수 있도록. 왜? 여호와를 힘을 삼으니까 내가 여호와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 내가 공부할 때도 책을 읽을 때도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이 지식을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이 공부할 때도 정말로 이 지식을 터득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이가 먹으니까 이게 머리가 좀 안 좋아진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그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어떤 부분에서 보면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예, 분명히 내가 정말 어떤 지식을 갖고 내가 정말 이 일을 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그 지식을 늘려가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그 지식이 임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요 저는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저는 세상 사람보다도 월등히 뛰어나야 된다고 믿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뒤에 계시기 때문에 정말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식을 갖다가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세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시잖아요. 지식의 근본이 없잖아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학생들이 대학을 못 가고 막 그러면 너 목사나 되라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왜 그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돼? 오히려 더 인텔리하고 공부를 잘하고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된다고 믿어요. 아멘? 네. 근데 또 이제 부모님들 가운데서는 그런 애들은 목사를 안 시키려고 해. 네. 많은 경우에.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이 목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마틴 루터나 존 낙스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존 캘빈이나 그런 사람들은요 이 머리가 보통 뛰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존 캘빈 같은 사람은 이 신학, 이 조직 신학이나 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독교의 신학을 갖다가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정말로 인텔리고 뛰어나고요 성경 해석이나 성경 분석이나 아니면 그러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나도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은 어느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냐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성경을 갖다가 다 번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존 위클리프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인텔리들이에요. 지식이 정말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는 세상에 나아가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정말로 지식이 있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지식을 더해 주셔가지고 정말로 뛰어나게 어떤 사람보다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예. 옛날에 그 원종욱 군사님이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고등학교 때 한 달 동안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매달려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한 달이 딱 끝난 후에 그런 말씀하실 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예. 근데 자기가 돈도 없고 그때는 뭐도 없고 그랬는데 사실 돈을 달라고 해달라 그랬대요. 예. 근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솔로몬이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던 것이 생각이 나더래요. 예. 그래가지고 아 돈을 구하면 안 되겠다. 주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뭐가 온 줄 아세요?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온 거예요. 무엇을 보면 다 기억해. 그러니까 장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 기억해. 그 장을 그대로 기억해요. 그것을 다 외우는 거예요. 머리 안에서 그 장을. 만약에 대학교로 그분이 갔는데 교수가 몇 페이지에 어디 어디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교수를 고쳐요. 아니요, 다른 페이지에 있다고 그게. 왜냐하면 그 페이지를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토그래픽 메모리를 가지고 그 페이지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거구나. 네.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앞에 지식과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를 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갖다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여러분에게 생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다윗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다스리면서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죠? 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자꾸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주세요. 나에게 지식을 더해주세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다 기억나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지식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할 때에도 여러분의 힘이 되세요. 여러분의 능력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 하나님 의지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힘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식을 주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되는가. 신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충성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가 일할 때에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충성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재능을 발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줄 알고 내 사명이 무엇인 줄 알아요. 그렇다면 거기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가끔 EM 학생들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EM 학생들을 보면서. 그것은 뭐냐면은 어쩔 때는 한 우물을 좀 봤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너무 여기저기를 너무 많이 파요. 예, 가끔 그것을 너무 많이 보게 돼요. 예, 물론 자기가 이제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이렇게 뭐랄까 여러 군데를 팔려고 해요. 예, 근데 여러 군데를 파면 물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예, 오히려 한 군데를 갖다가 깊이 파는 것이 물이 나오게 되는 줄 믿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거기 안에서의 신실함과 어떤 부분에서는 충성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신실함이랑 충성됨이라는 게 참 힘들어요. 이 시대 가운데서.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이 삶 자체가 그렇게 이렇게 그런 프레셔를 갖다가 주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사실 인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조이 할 수 있고 미디어 같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런 데에 쏠리는 것들이 너무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군데에 우물을 판다 정말. 그리고 정말로 신실함으로 충성됨으로 일한다. 그것은 사실 힘든 거거든요. 예. 하나님,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맡긴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어요. 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신실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갖다가 만약에 하게 되면은요, 비즈니스에서 사장이 될 때에
자기가 밑에 사람을 쓸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저는 생각하냐면 신실함이라고 생각해요. 사장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너무나 신실해. 그래가지고 항상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사실 그렇죠. 사장이요. 일하는 아이들이 계속 농땡이죠. 계속 어쩔 때는 나왔다 안 나왔다 그래. 또 뭐가 좋은 게 있으면 못 나온다고 얘기를 해. 사장이 미치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 때는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못 견디는 거예요 그거를요 여러분. 그러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 일이 정말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진짜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도 그래요. 그 정말로 이 지도자나 아니면 사장이나 아니면 하나님이나 정말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한 가지라고 믿어요. 신실함이에요. 그 사람이 얼마나 충성된가,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하라고 하는 일을 정말로 잘 하고 있는가, 또 꾸준히 신실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저는 하나님한테 진짜 복을 받은 사장은 어떤 사장이라고 생각하냐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신실한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장이 다 믿고 맡길 수 있어 일을. 아멘? 자기가 그 자리에 없어도 거의 그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요즘.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한 일꾼을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정말 저번에 그 Day Without Immigration이라는 데이가 있었죠. 기억나세요? 아 뭐냐면은 그 지금 트럼프가 이미그레이션 온 사람들을 자꾸 쫓아내려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미그레이션 없는 날을 갖다가 좀 너가 맛을 봐라 하면서 다 일을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이미그레이션 온 사람들이. 근데 그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재봉틀하게 사장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하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날 혼자서 재봉틀하는 모습을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진을 갖다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너무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봉틀을 갖다 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야 정말 불쌍하다 정말로. 근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신실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이 오늘날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예. 옛날에 그거 보니까 어떤 남미 계통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미 계통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서도 막 월드컵 축구 있잖아 그럼 안 나와. 예를 들어서 축구 보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막 그런 것들. 예.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는 건 그거예요. 착한 마음. 착한 마음은 순종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 네, 그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요. 네. 근데 저는요, 이 세상에서도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도 무언가를 정말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믿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 충성되고 신실한 사람은 그 일이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아멘 이 땅에서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상급을 주실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마더 테레사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도운 일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냐고요. 그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더 테레사가 뭐라고 얘기한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성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맞는 말이에요. 네. 사람은 성공을 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충성 때문에 봐요. 그 사람이 내가 얼마나 나한테 순종했는가. 그 충성 때문에 봐요.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있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충성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충성됨을 가지고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언가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세요. 그리고 정말로 놀라운 역사들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일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 충성됨이라고. 하나님 나에게 충성됨을 주세요. 내가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사장한테도 신임을 받아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말로 승진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가식이 없고 정직함으로
진실함으로 일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진시켜 주세요, 그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신실함을 갖는다는 것이 이 세상에 힘들어요, 진짜. 충성된다, 내가. 이게 faithfulness. 정말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 정말로 힘들어요. 왜냐하면 faithful 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의리나 아니면은 어떠한 정말 이렇게 뭐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사람들을 갖다가 많이 이렇게 신뢰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신실함이라는 게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신실함은 충성됨은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돼요. 그 일이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정말로 나한테 이렇게 정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어요. 일하면서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프레셔가 올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게 신실함이라고 봅니다. 저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40년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막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막 듣잖아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모세도요. 그냥 하나님 나를 좀 데려가시라고, 정말로. 그렇게 기도한 적이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해요. 어떻게 해요? 신실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가요. 그 끝까지 사명을 이루어요. 모세에게 주신. 그게 바로 충성이에요. 그게 바로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프레셔도 올 수 있고 어려움도 올 수 있고 힘든 일도 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실하게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라보게 될 때 주님은 여러분에게 신실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로 열매 맺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게 되시길 바라요. 내가 매일 일을 할 때도, 내가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모든 일을 할 때에도 주님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힘을 주셔서 내가 신실함으로 일할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그 역사들을 갖다 베푸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실함을 갖다가 갖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영어로 faithful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많다는 뜻입니다. 아멘. faithful. 네. 믿음이 신실하다는 것은 믿음이 많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많은 사람은 그 신실한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하느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갈렙, 믿음이 많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 faithful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못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베스트를 결국에는 받지 못했어요. 왜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상 가운데 하나님께서요 테스트해 보세요, 우리의 신실함을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넣어보세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신실한가? 충성 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을 갖다가 보면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의 베스트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